점심시간 커피 한 잔을 즐기는 사람들. 예전 같으면 모두 일회용 컵이었겠지만 지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. 청사 내에선 다회용기를 쓰고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일회용 컵까지 완전히 금지했기 때문입니다. 아무래도 일회용품 사용할 때보다는 불편하겠지만 공직자로서 작은 실천을 함으로써 우리 환경도 보호하고 플라스틱 컵 한 개를 줄이면 52g, 종이컵 한 개를 안 쓰면 40g의 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청사 내 일회용 컵이 사라지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? 올해 상반기 청사 내 다회용기 사용으로 줄인 탄소량은 사무실에서 13.4톤, 카페에서 9톤으로 총 22톤쯤 됩니다. 여기에 개인 텀블러 사용으로 줄인 탄소량까지 더한다면 이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.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의회와 플라스틱 제로 실천을 약속한 데 이어 올해는 도내 31개 시군과의 공동선언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.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.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.